제일 초간단. 빵은 있고 치즈밖에 없어. 버터도 어제 버터빵, 바터빵 해놓고 다 먹었어. 치즈는 많아, 마침.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침.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라서 살라서 싸서 먹겠지. 네. 아니면 하나 접어서 먹거나. 네. 그럼 맛이 없잖아요. 너무 맛없죠. 그러면 치즈를 보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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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일 눌러, 조심하는 게 눌러붙잖아요. 네, 지금 치즈를 이렇게 열받아 있는 프라이팬에 치즈가 노출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그렇죠. 이거 큰 실수지. 네. 그렇죠. 근데 실수가 아닙니다. 자, 저기 봐, 치즈가 녹지요, 바닥에. 네. 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하시려면 코팅 프라이팬을 꼭 쓰셔야 돼요. 지금 녹지요, 바닥에? 아무리 코팅팬이라도 야, 치즈를 저렇게 오. 누르면 이거 봐, 녹고 있죠? 치즈가? 그냥 이렇게 빵을 올려. 어? 이렇게. 그러면요? 그러면 치즈가 붙다다니 지금. 네. 봐. 어, 근데 냄새는 기가 막혀요, 선생님. 이거. 어, 치즈 냄새. 이거. 오! 뭔가 실패 스멜이 보이지? 네. 비주얼이. 잘 봐요. 이게 지금 충분히 녹고 있죠? 네. 이거를 쑥 밀어봐. 어머. 오, 밀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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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처럼 밀려. 바닥에 안 붙어요. 왜요? 오, 이게 치즈 안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기름 성분이 유지방이 있지. 이것도 우유로 만든 거잖아. 버터도 우유로 만드는 거고. 근데 우린 여태까지 이 치즈 특성을 잘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바닥에 붙어서 탈 거라고만 생각한 거지. 맞아요. 늘러붙진 않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빵에다 붙여, 이렇게 옆으로. 어머, 나 이럴 줄 몰랐네. 잘 떨어지네. 잘 떨어져요. 더욱 좀 있으면 더 놀라운 현상이 생기지. 어머, 이거 잘 봐요. 계란이 핀 거. 잘 봐요. 어머. 오, 다 떼졌다. 떨어졌어. 갑자기야. 웃기지 않아 이거? 다 떼졌어. 맞아요. 대박이다. 밑에 어디 됐을까? 지금은 불 계속 니네들 탔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뒤집어 볼까? 안 탔지. 안 탔네. 이거 진짜 계란 같다. 신기하다. 치즈라고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반대편을 살짝 구워주자고요. 반대편 살짝 구워줬죠. 네. 됐어. 아, 끝인가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먹어야지. 오, 끝이에요? 야, 이거는 정말 치즈 토스트네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가까이 와. 오, 바삭 소리 나. 우와. 이거를 그냥도 먹고 잼 발라 먹으면 맛있어요. 뭐 예를 들어 초코잼 있고 땅콩잼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괜찮아요. 이거 딸기잼. 향은 계란빵 향이 나. 앞뒤로 하면 진짜. 커피랑 딱. 아, 괜찮죠? 네. 어, 근데 체다 치즈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금하다. 지금 좀 식으면 진짜 뭔지 몰라, 치즈인지. 아니, 지금 그냥 느낌은 치즈 같지가 않고 그냥 달걀 노른자만 이렇게 지단해서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지금 충분하니까 그냥 하나씩 먹어보고 딸기잼 발라서 먹어보고. 치즈 겉표면이 바삭해졌어요. 아, 냄새가. 와, 근데 치즈 구운 냄새가 굉장히 고급지다. 그니까. 이 향이. 치즈랑 겉표면이 바삭해졌어요. 치즈랑 빵만 사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고소한 향이 나요. 고소한. 맛도 고소하고. 어, 맛있다. 입안에 들어가면 치즈가 약간 녹으면서 되게 좀 뻑뻑하지도 않고 식빵이. 딱 이제 찍어 먹어봐요. 그럼 또 다르지. 치즈 맛이 더 많이 나. 기가 막히다. 단짠 단짠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잼 바르니까. 그러면 이왕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자, 이건 한쪽 면은 빵이고 한쪽 면은 치즈잖아요. 이게 좀 스킬이 올라가면 양쪽 면 다 할 수가 있어. 어우. 이거는 초등학생이면 이건 중학교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 지금껏 중학교 과죠. 너는 한쪽 면만 해먹니? 난 두쪽 면 해먹는다 이거. 형의 스킬은 좀 달라. 시작은 똑같아. 식빵 크기에 맞춰서 잘 놓고 시작하면 돼. 그대로 놔.
여기까지 똑같아. 지금 사실 여기서 원래 야 망했다 이건데. 얘도 처음 나중에 발견한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랬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지. 이걸 배운 거지. 아 치즈를 하나 이렇게. 더 입히는 게 아니구나. 어 그러면은 식감이 더 좋겠구나. 바삭한 치즈가 양면에 있으니까. 봐. 오 계란. 이거 진짜 계란물이야. 이거는. 젠. 샷. 헐. 양면을 구운 거죠? 네. 자자자 이거 뜨거울 때 먹어요. 오.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오. 아 역시 양면이에요. 한쪽면하고 또 다르지? 네. 양면은 훨씬 더 풍부하네. 근데 치즈의 양은 똑같은데 맛은. 그러니까 한쪽 면을 갖고 스킬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스킬. 양쪽 맛이. 순한 거는 자 달걀을 깨서 이렇게 섞어서. 아~